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시장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주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보합 출발을 전망합니다. 네, 보합으로 전망하시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네,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대표 황금물 ETF인 EWI가 보합세로 마감하였고,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역시 보합세인 1180원에 마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ETF와 환율이 큰 변동 없이 출발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특징을 보자면, 먼저 애플을 필두로 빅테크 중심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곧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닿을 전망이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전반적으로 시총상위 빅테크 흐름이 견조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6.8% 상승해 40년 내 최대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비롯 암호화폐의 가격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일단은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000포인트에 안착하는 흐름과 함께 종목별 장세가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뭐 계속해서 그래도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CPI가 좀 급등했다라는 게 우리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개장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예,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임플란트 관련 주식 매수 전략입니다. 임플란트 기업군들이 중국이라는 치과 의료기기 시장 성장 기대감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기저효과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3분기 실적 역기저 효과로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임플란트 하는 것은 구조적인 트렌드 속에서 내년에도 지속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입니다. 임플란트 주식군 중에서 저는 덴티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덴티움이 전체 매출에서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임플란트 성장의 수혜를 덴티움이 가장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영업이익 기준 PR이 12배 수준이기에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상당합니다. 매월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엔터 업종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지난주 미국 주식 업종별 상승 흐름을 보면 호텔, 항공, 크루즈 업종 상승 흐름이 돋보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성은 높지만 중증도가 낮다는 의견과 함께 오미크론으로 인해 내년에는 정상화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K-POP 글로벌 대중화 수혜를 볼 수 있는 엔터 업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중 당연히 저는 하이브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BTS LA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BTS를 앞세워 위버스 플랫폼이 대중화되고 있고 NFT까지 연결되는 모습은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추가적으로 JYP 역시 긍정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세 번째 전략은 역시 IT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파운드리, 팹리스 외에도 메모리 업종도 좋은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 주가 흐름이 하반기 들어 부진했지만 내년도에는 메모리 저점을 선반영하며 좋은 주가 흐름을 전망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오늘 SNS텍을 소개합니다.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진심인 기업입니다. SNS텍은 국내 최초로 블랭크 마스크를 국산화한 이력을 토대로 EUV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R&D를 집중하는 기업입니다. 개발 막바지에 접어든 EUV 펠리클과 블랭크 마스크 등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캐시플로우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